노래 부르다 보니까 영민 씨도 이 노래도 따라 부르던데 좋아하시나 네. 봐요. 네, 제가 그 정말 제가 노래는 잘 못하긴 하는데 오디션 보면 항상 노래를 시켰는데 네. 아, 그때 이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아 그랬구나. 네, 항상 오디션에서 노래네요. 감사합니다. 되게. 그럼 좀만 해봐요. 와, 아 좀만 해봐요. 아니, 어떻게 그, 왜요? 왜 때려? 아니, 왜 때려? 왜 웃었어요? 우리, 아, 우리 때려. 영민이 형, 아,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준비하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괜찮아요. 뭐 네, 짧겠는데? 네네. 네. 네, 한 5, 6, 7 해보시죠. 5, 6, 7 발라드를 무슨 5, 6, 7 들어가는 타이밍 지고 들어가는 타이밍 중에 3박 잡아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날을 난 기도해왔죠. 푸르른 나무처럼 길게 하네. 말 없이 긴밤 아니 분명히 짧게 부탁드렸는데 완곡부를 아, 끼세였어요. 아, 약간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네. 어, 완곡부를 끼세였어요. 왜냐면 하다 보면 관심이 많아가지고 발라드라는 게 또 네, 선율이 끊기면 안 되고 하니까 흐를 그렇게 끝까지 네. 불러줘야 약간 어. 잘했어요. 네. 아, 노래 잘하네. 내가 봤을 때 차 타자마자 이걸로 또 놀림 좀 받을 것 같았는데 너무 좋았어요. 이미 저 노래 시키실 때 눈치 4명 네. 주고받았어요. 예, 봤어요 저희도 다. 우리 다른 멤버도 노래를 듣고 싶다고 김지현 씨가 웅이랑 동현이 노래 잘 불러요. 그런 의미로 노래 아무거나 시켜주세요. 목소리 듣고 싶어요. 어, 자 조금씩 한번 불러볼까요? 아 그러면 저희가 또 이번에 수록곡이 네, 데뷔를 했으니까 또 저희 곡 알려야 되잖아요. 아, 좋아요, 저 뭐 어떤 저희 수록곡 중에 별자리란 곡이 있는데. 별자리? 네, 그 곡 짧게 불러보겠습니다. 둘이 같이 할래요? 네, 같이 하겠습니다. 참 많이 외로웠지 어두웠던 시간 깊음 속에서 우린 함께 빛을 낼 거야 어떤 하루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어떤 노래가 있구나 영민 씨 이게 한 소절이에요 네. 저는 너무 혼자 불러버렸네요 아 귀여워 아 동현이랑 우이가 아주 깔끔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짠 것처럼 딱 했어요 어, 우진도 좀 불러볼까요 노래? 근데 우진이 형이 노래를 은근 잘 불러요. 래퍼는 아 그 이게 반전이지 반전. 어. 네. 한번 불러주세요. 그 브리드의 제 파트 있잖아요. 아 근데 저기 저보다 잘 불리잖아요. 그러면 한 소절 저희 이번에 타이틀곡 예. 브리드 제가 부를 줄이야. 자 five 갑니다. Five, six, seven, eight. I wanna breathe, just set me free. 아 깔끔하다. 아 깔끔하다. 아 사람이 이렇게 깔끔해야지. 아, 그러니까요.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. 아, 약간 놀린다고 우리한테 일렀는데 우리까지 같이 놀리니까 지금 많이 속상해 보여요.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네. 예. 계속 그래요. 자,